이진혁, 이승민, 한지훈, 최은수, 최영, 김성준, 박찬욱, 이혁준, 이민규 선수가 선수였습니다. 수는 지금 고등부, 중등부 모두 아직 고학년부 모두 아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. 경기 시작됩니다. 역시나 공격권 2차전을 그대로 벤치 관중석으로 넘어갑니다. 그래도 동부는 9점 차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막 쿼터를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고요. 전자랜드는 21점. 1.1초 최영상이 멀리 아무도 없습니다. 경기 끝! 승리를 거두는 인천전자랜드! 동부가 끝까지 추격했습니다만 인천전자랜드가 마지막에 달아나는 데 성공합니다. 동부 같은 경우에 홈포트